안녕하세요. 나인뮤직의 유원장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헤드프로듀서와 이제 두 번째 송캠프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누구를 모셔왔죠? 아, 오늘 진짜 어마무시한 분을 제가 또 모셔왔고 바로 옆에 계시는데요. 어떤 분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. 제가 이분을 모셔오던 이유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워낙에 작곡 탑라인을 잘하셔요. 여기는 작곡들만 올 수 있는 곳이니까. 아, 그렇죠.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.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. 아이돌이라고 해서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. 너무 재수없는데? 아니, 그래서 작곡을 워낙에 저랑 작업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 제가 이번에 한번 모시려고 쫓아다녔던 것 같습니다. 거의 막 일방적으로 구했어요. 갸우뚱하시는데요? 자 이제 알았으니까 누군지 소개 좀 해주시죠. 아 진짜 내가 많이 아껴오던 분인데 정말. 제가 이번에 섭외한 분은 따단 이런 거 넣어주고 따단 바로 지금 공개합니다. 와 박수. 안녕하세요, 지훈입니다. 자 이제 송캠프를 시작할 건데요. 지금 초면들이 좀 많아가지고 작업하기 전에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지금 이제 아이스브레이킹 시작하는 시간입니다. 오늘 더 오를 것 같은데. 아니야, 그러지 마. 근데 지금 나도 어색해. 자 그래서 이제 서로 모르니까 형부터 소개를 하시죠. 저는 나인뮤직 원장이고요. 오케이. 그리고 나인은 맞춰봐요. 저도 어른이신가? 아주 좋은 멘트였어요. 저는 일단은 34이고요. 제 파트는 뭐 촬영, 편집, 작곡도 하고 다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그 이번에 송캠프 공모전 그 우승을 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참가를 하게 된 준총이라고 합니다. 나이는 31살이고요. MBTI는 INTP. 음악 잘하는 사람들 다 INTP잖아요. 저도 INTP. 그래요? 막 치워. 나인데? 네,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작곡가 스텔라입니다. 네, 나이는 그 26. 아니 근데 참여하신 곡이 많아요. 잘해주세요. 네. Yeah, I'm a top liner for K-pop music and I've written songs for SSS, Promise9, many more to come. Nice to meet you all. 와 어색해하네. 네, 오늘의 주인공. 저는 주은이고요. 솔로 활동을 하고 있고 MBTI는 계속 바뀌어서 저는 마지막 P만. 일단 절대 계획적이지 않는 거네. 근데 P라고 계획적이지 않고 J라고 미친 듯이 계획적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. 맞죠. MBTI 별로 안 믿어요. 영이 리치 엔지니어스. 전 다 아시죠? 이예준이라고 하고요. 만 나이 18살이에요. INTP예요. 똑같이 음악 잘하는 사람들 다 INTP. 지니어스. 뭐 제 소개 필요 없죠? 아니요, 완전 따주세요. 저는 네, 나인뮤직의 헤드 프로듀서 김민구고요. 저는 뭐 24살. 이제 오늘 이 송캠프를 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네, 준 누나 열심히 쫓아다녔고. 쫓아다닌 적 없어요. 아, 쫓아다녔잖아요. 설득한 적 없습니다. 막 전화해가지고 누나 올 거지 집에 와줘. 이러고. 깜빡했다고? 협박하고. 진짜 누나 팬들한테 나 죽어. 화이팅! 준 누나 팬분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. 이제 우리 시작하기 전에 국룰로 사진 한번 찍거든? 아, 이거 사진 찍는 거야? 찍어야지. 실력을 믿지 마세요. 아, 예쁘게 찍어주세요. 예쁘게. 와, 진짜 못 믿겠다. 하나, 둘, 셋. 아, 뒤에 무슨 가족 사진처럼 찍어. 아, 진짜. 아니 저 비트 초이스 합시다. 한번 들어보세요. 스텔라도 탑라인 하는 거니까 제일 좋은 비트가 뭐다라고 개인적으로 의견 내줘야 돼요. 마음에 빡 드는 게 있었어? 7번? 1번, 3번, 7번. 오케이. 1번, 3번, 7번 한번 더 들어볼게요. 탑라인은 7번? 저도 7번. 누나는? 나 7번 아니지? 난 마지막에 고를. 다 골랐어. 이러고 딱 누나가 이제 딴 거 골라도 돼. 3번. 3번. 뭐 할래? 의욕도 뭐야, 나. 혼자서 자신 있는 거를 집 가서 하고. 7번.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? 오케이, 그러면 몇 번 선택? 7번. 7번이. 야! 소감이 어때요? 뭐야, 그 반응을. 잘했다. 진짜 잘 만들었다. 밑밥. 아, 이게 결국 선정이 되네. 나도 몰랐어요, 본인 트레인인데. 몰랐어요, 진짜. 한 번은 누구 트레인이에요? 서울예대 친구인데, 나인뮤직 수강생이야. 누나 앨범에 들어가려고 하는 노래라면은 약간 키워드나 이런 것들도 정해줘야 돼, 컨셉을. 약간 밝게 갈 건지, 주제에 어떤 무드였으면 좋겠는지. 무드인 건 아닌 것 같고, 트랙 자체가. 좀 그래도 좀 추울 때 나오는 거니까. 그러면은 멜로디는 좀 따뜻하게 가야겠네. 그냥. 자, 좋으면 돼, 그냥. 그냥, 그냥 녹음할래? 헤드폰 안 껴도 돼. 어디부터 가야 돼? 벌써. 오케이.
Okay, Tom Stella, come on. Let's get it. Let's get it. 예쁘게 해줘. 알겠습니다. 뭐 이제 뭐 한 번씩 녹음한 건데 뭐. 난 지금 다 좋은데? 다 좋은데. 아마 조금 소중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Next 타자야. 그냥 나오는 대로 자연스럽게 했어. 근데 막 전형적인 막 여기서 뭐 나와야 되고 이런 거 아니면 된다. 제목은요. 네. 가사가 나와야지. 아니 약간 그 소재는 정해야 돼. 소재 토픽. 뭐로 하지 근데? 왜? 겨울에 나올 거라고? 이런 거 어때? 어. 뭔가 그 뭐 먹었대. 슈. 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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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이 참이 참이. 그냥 슈룩이야 노래. 슈룩. 나 그렇게 하고 벌스 2 가보자. 아 저렇게 작업이 되는구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. 열심히 감상 중이었습니다. 본인 노래잖아요. 네. 편하게 의견을 내도 되는데 왜 말을 못 꺼내겠어요 제가. 원래 보통은 이런 송캠프 잘 보여주지 않잖아요. 하다 보면은 약간 음악 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일들이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 아무래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좀 간접적인 경험도 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재미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. 목표 있습니까? 기회 창출. 더 많은 학생들과 더 기억을 해가면서 좋은 노래를 많이 만들 것이다. 그렇죠. 좋은 노래도 많이 만들고 기회 창출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이 기회를 통해서 뭐 데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것도 좀 하나의 그렇죠. 목표. 이제 트랙 수정인가요? 여기서 많이 본 장면이 돼. 지니어스. 1등 와서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? 큐베이스 쓰시나? 완전 그냥 좀 겨울 느낌으로 그냥 찍읍시다. 원래 이렇게 딱 찍어서 해? 근데? 지금 뭔가 치다가 낭패 볼 것 같아. 긴장했네 그냥. 얘 중은 천재 얘. 좋다 좋다 좋다. 그럼 끝난 거가 녹음은 라인은? 라인은 이제 더 없어요. 더 없지? 네. 오케이. 오케이 라인 끝! 아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네, 빨리 모니터 믹스해, 모니터하게. 아! 네, 모니터 믹스 예주가 잠깐 할 거예요. H 딜레이? 아, 스프링 딜레이 아니지 않나요? 일단 흉내는 내볼 수 있죠. 핑퐁? 핑퐁보다 딜레이 다음에 겁나 줄여가지고. 오, 쉣. 오케이, 자, 모니터 할 때 보이세요, 보이세요. 애드립이나 이런 거나 더블링이나 이런 건 따로 하자. 가이드 하면서. 오케이. 오케이, 수고하셨습니다. 와. 요즘 뭐 거의 뭐 약간 타이트처럼 나올 것 같아. 수록이 있긴 약간 무거울 것 같고 약간 미니멀하게 편곡할까 아니면 좀 꽉 차게 편곡할까? 어떻게 할까요? 이제 그거 예준이가 하는 거야 이제. 멋있게 타이틀? 아니 근데 미니멀하게 가면은 타이틀이 아니고 꽉 차게 가면 타이틀이고 약간 그런 느낌? 수록곡 가려면 지금보다 여기서 더 빼야 돼. 더 빼야 돼. 악기들을 그건 추후에. 추후에 한번 추후에. 가이드 바꿔볼까? 오케이 그러면 이거 너 일단 잘 편곡해주고 그 다음에 누나는 그 빠른 시간에 가이드 한번 잡아서 덜리고 애드리브하고 라인 수정하고 싶은데 있어요 수정하자. 오케이 수고하셨어요. 이렇게 다 빨렸어 지금. 오늘 송캠프 라인 뮤직과 처음 해봤는데 너무 퀄리티가 좋게 나올 것 같아서 너무너무 즐겁고 동무 감독님이 리드를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찐 곡이 탄생할 것 같은데요.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도 쭉 많은 곡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뭐 축구팀이야? 하나, 둘, 셋, 파이팅! 안녕! 오케이, 끝! 아이고, 수고 많으셨습니다. 수고 많으셨어요, 수고 많으셨어요. 원래 송캠프를 원래 많이 하셨었잖아요, 스텔라 씨는.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완전 처음이잖아요, 은동 씨는. 어때요? 송캠프 공모전이란 것도 처음이었고 거기서 또 1등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1등을 해서 또 와보게 됐는데 그것도 제 곡이 될 줄 몰랐고 정말 색다른 경험을 많이 하고 왔는 것 같아요.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건 다른 음악 잘 하는 사람 많아서 너무 좋았습니다. 그리고 우리 또 예준 PD님 은총 씨 트랙을 딱 들었을 때 좀 프로로서 어땠는지. 아니 뭐 저보다 잘하시던데. 에이 겸손하다. 근데 부정은 또 안 해. 여기서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. 사실. 트루. 너무 잘 하셨고, 너무 좋았고, 그리고 저희도 되게 좋았던 기회들이 다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구독자로서 1등을 하고, 또 이렇게 참여를 하고, 라인 뮤직이랑 같이 함께 하고, 또 한 곡이 또 이렇게 오늘 다 만들어졌으니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. 오늘 아이돌도 보고, 곡 작업도 하고, 선택돼서 직관이 될 수 있었지만, 저 이제 두 분이서 이제 또 스템을 나눠서 또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연락처 이따 받으시고 네. 그러면은 여기까지 나인뮤직이었습니다. 안녕 선물을 합시다. 수고하셨습니다.
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